우리의 뇌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그 속에 같이 있잖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말씀과 생명이 뭐냐면 이게 무한됩니다. 우리는 이게 배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로, 성령은 능력의 역사로 임한다고 말해요. 그러고 땅의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겠다.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내는 시대적 사명을 주고, 각인되면은 뿌리 내리겠죠. 뿌리 내리면 날 체질되겠죠. 무한대의 능력과 응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는 기도에 리듬을 탁 찾아내게 됩니다. 주일날에는 말씀을 확인하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때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 은사를 주어서요, 전도하게 만들고 증인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주어서 많은 영적인 걸도 도우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 은사를 주어서 주의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은 역사에 일어나죠. 소망이 확실한 자는 어떤 어려움도 견딥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감사로 헌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것은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지셨습니다. 죄와 사망 사단으로부터 해방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요, 재앙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요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조건 없어요. 다른 흑암에 빠진 자 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에 빠져있어요. 절대 못 나오도록 무속, 무상, 점술의 틀에 걸려있어요. 사단의 올무 여섯 가지, 이들을 건져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짜 힘이에요. 최고의 능력이야, 최고의 은사야, 최고의 축복이야. 지금부터 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단을, 창세기 13, 18장처럼 하루에 세 번씩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옵니다.